아니 하셔도 돼요. 빨리 좀 뭐해? 너 너무 다 좋은데 다 씹어 먹어. 여기서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되게 숨어서 먹어. 응? 숨어서 먹어. 거기 있어서 오빠 풀어지. 오빠 좋지. 장난 아니야. 그래도 우리가 잘, 그래도 잘 앉았어. 네. 그래서 이렇게 커피가 나왔어요. 이렇게 커피가 나왔는데, 뭐, 밑에 설탕이 좀 가라앉아 있겠죠? 네. 이거 연극 봤어요, 오늘. 네. 동혁이네, 보차. 그 동혁이죠? 그리고 과거 인물들. 네. 참. 뭐, 그래요? 뭐. 더블S501 김규정씨. 그리고. 되게 지금도 뭐 딱히 뭔가 말이 안 나와요. 방금 한나님 인터뷰하고 왔는데 지금 뒤에서 방송하고 계시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마음이 안 좋네 진짜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네 이제 민방위 훈련 때문에 그 구청에 와 있어요. 구청에 와 있어서 제가 구청에서 좀 지금 다른 일들을 좀 몇 가지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금 점심시간이라 네,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을 해드려야죠. 그래서 저도 그냥 그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그 식당들 구내식당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. 지금 이제 12시 반 조금 넘어서 저는 그 원래 직원 식당인데 일반인 민원인들 식권을 지금 살 수 있는 시간대라서 지금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들어갈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지역 상생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구내 식당을 안 하고 이제 이 근처 식당들을 나가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. 이 이제 공무원 직원분들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. 일단은 그 단체급식 전문 기업에서 그 위탁을 하고요. 뭐 급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뭐 오늘의 식단이라는데 뭐 보통 찬호님은 그냥 일반 그 백반류 같고요. 그냥 백반류인 것 같고, 그리고 여기는 뭐 양식류인 것 같은데, 오 가츠동이 나오네. 네. 그러면 뭐 가츠동 가지 선택권을 주네. 네 가츠동 갈게요. 네 일단은 뭐 돈가스는 좀 돈가스가 되게 큼지막해요. 뭐 큼지막해서 뭐 합격이고 제가 좀 갈라 먹었고요. 조금 뭐 짜진 않는데 이 안에 내용물을 보면 네 부분은 없고 샐러드는 제가 드레싱을 너무 많이 끼얹어서 지금 되게 묽어졌고요. 이거 이거 타코야끼는 괜찮은데 겉에가 너무 건조해요. 그럼 좀 소스가 좀 더 푸짐했었으면 조금 덜 건조하고 뭐 괜찮게 먹을 수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. 뭐 그리고 밥은 제가
여기 소스가 되게 없어 보이는 이유는 제가 밥을 추가해서 그런 거고요. 제가 밥을 좀 많이 추가했어요. 그래서 네, 일단은 다 먹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권 찾으러 가는 날인데 여기는 구청이 아니고 중앙도서관, 그리고 저 근처가 이제 옛날에 구청 있던 데예요. 이쪽이 옛날 구청 있는 데인데 여기서 내린 이유는 그 여기서 버스 타고 걸어가야 돼요. 이 다리로 해가지고 이 저 방향으로, 저 방향이 이제 월드컵 경기장 방향이 이제 새로 있는 그 구청 방향인데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. 버스가 요 옆길로 빠지면 되는데 버스가 이 옆길로 안 빠져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여권 나왔어요. 여권 나왔어요. 뒤에는 이제 제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요 겉표지만. 네, 일행이 오기 전에 일단은 곱창 무한리필을 네, 시작을 했어요. 셀프바 갔다 왔고 네, 일단은 뭐 부으면서 네, 먹으려고. 너무 팩폭한다. 근데 한국말 알아들을까? 자, 이거 찍고 있는데 날리면 레전드. 와!